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맥도날드에 토마토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일부 제품에서 토마토를 뺀다고 밝혔는데 일시적이라고는 하는데 우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프랜차이즈인데요. 이번에 토마토를 빼겠다라는 얘기는 한국 맥도날드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예. 어제부터 토마토가 그동안에 들어갔던 제품을 주문을 해도 토마토를 제대로 조달을 할 수 없다. 이래서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아예 토마토를 줄 수 없다. 그 대신에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음료 쿠폰 같은 것을 제공해서 보상은 해주겠다. 예. 한마디로 현재 지금 토마토 수급에 불균형이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 토마토를 시중에서 사오지는 것이 아니고 입도 선매라고 그래서 먼저 농장에 밭에 나가서 이 재배를 할 당시부터 여기서 재배하면 얼마만큼을 사겠다 이렇게 계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토마토가 제대로 날씨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아서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뭐 전 매장이 그런 것은 아닌데 토마토를 제때 조달이 안 되는 곳에서는 어제부터 토마토 대신 무료 쿠폰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앞서 맥도날드가 지난 6월에도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이상기후 문제라면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특정 농산물 생산 어떤 대란 이 문제는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품목마다 돌아가면서 또 지역에 따라서 공급 부족 현상들이 잇따라 나오는데 따라서 이런 사태가 이제는 별다른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수시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구매처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농어촌에서도 현재 선선한 지역에서 잘 된다 또는 더운 지역에서 잘 된다 하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좀 장소도 점진적으로 이동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속하게 이제 물량을 줄이면서 대체 물량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에게 혹 공감을 동의를 받아내는 이런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후로 인한 수급 차질 문제가 사실 토마토뿐만은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달 되면 김장철에 접어드는데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처음으로 5천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게다가 뭐 배추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추가 특히 심각한데요. 예. 왜냐하면 더위, 폭염에 배추가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한때 뭐 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나마 중국에서 긴급하게 좀 수입을 해오고 가격이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추 한 포기가 거의 9천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8%나 올라 있고요. 또 무는 한 개가 2,300원 선에서 105%.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두 배 정도 오른 수준이거든요. 네. 이 배추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긴급하게 들어와서 16톤을 일단 식자재 업체에 공급을 해서 가격을 조금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들어온 배추가 이 중국산 배추에서 농약이 대량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반품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준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되고 있고 또 김장배추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배추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빨리 회복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래도 배추값이 오르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5,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5,000원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5,000원에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배추 가격과의 전쟁이 지금 당분간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는 이달 하순 이후에는 채소류 가격이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과일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장바구니 부담을 많이 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일은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올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평균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과일도 지금 작황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수확이 계속 진전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농수산부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배추의 경우는 지금 김장철을 앞두고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다행히 김장용 배추는 지금 생산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김장 대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추는 한여름에 나오는 것은 고랭지 저 산 꼭대기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지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여름 배추값이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 준고랭지라 해서 중턱에 있는 배추는 작황이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지에서 키우는 게 김장철, 김장용 배추인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작황이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전망에 대해서 세 포기에 15,000원 또는 그 이하로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만큼은 심각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번에 가격이 좀 잡히더라도 이제 상수가 돼버린 만큼 하루빨리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의 기준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코픽스가 상승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고 하죠.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담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제 집 사자, 주담대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일반 고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과 도매 은행 간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적용되는 금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기준금리,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대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올라갑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예. 금리는요. 왜냐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은행 스스로 그 주택대출용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조달한 평균 금리, 이걸 코픽스라고 그럽니다. 예. 예. 코픽스 금리에다가 은행 가상금리를 더하는데 코픽스 금리는 은행 기준금리하고는 반대로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가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지난주보다 금리가 조금 더 0.04%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나름대로 뭐 어떤 은행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이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달금리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금금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끼리 예금을 좀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좀 붙어 있어요. 예금금리가 최근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과 대출금리도 올라갔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코픽스 금리 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어떤 일정 시차를 두고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이코르 시중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일부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대목을 좀 감안하고
실제로 코피스 금리 변동 상황을 보아가면서 대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 금리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별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거고 지난달 주택 거래가 줄면서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걸로 집계됐는데 이거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9월 달이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요.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자기 소득 규모의 40% 이상 대출을 안 대주는 그 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걸 당초에 7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 두 달 연기하면서 9월 달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아, 9월 달부터 이제 대출 규제한다더라 이러니까 가수요가 막 일어났던 겁니다. 막차를 타자. 예.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가계대출도 폭증하고 그때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예상했던 대로 9월 달에 이제 DSR이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집값이 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예.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집값 상승폭이 그 8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예. 0.54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추세로 가면 적어도 집의 폭등세는 일단 진정이 됐고 집값을 안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건축비가 오른 이 대목은 집값 상승 요인인 반면에 지금 정부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분양이 되기 시작하고 또 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속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물가가 지금 1.6%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수요 문제는 일단 잡았다. 뭐 그런 면에서 부동산이 급격히 뛰는 것은 당분간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요와 공급이 속도가 어디에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 내용인데 지난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에 안전대책으로 제시된 게 배터리 인증제거든요. 배터리가 안전한지 인증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잘 생산하는 배터리 최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 화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라 사건에서 보다시피 사건이 아주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2월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하기로 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데 뭐 일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를 좀 더 잘 만들게 되고 또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어떤 방향 전환으로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제품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샘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의 기술 자체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것은 원인을 모르고 터지는 배터리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인증제는 진일보고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아울러서 배터리가 근본적으로 화재가 안 나도록 하는 기술 개발, 거기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말씀도 이제 지당한데 일단은 그래도 출시 전에도 시험을 보고 사후에도 적합성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시민들 불안감은 좀 낮아질 것 그렇습니다. 싶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일보된 조처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이제 그런 면에서 배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어떤 배터리 문화를 확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